창수를 안 키우는 사람들이 창수를 상향 아니냐, 왜 너네 너프라고 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창수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사두를 바르고 이렇게 딜을 꽂고 출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옮겨서 청룡진, 맹룡, 반월석 이렇게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사두 연격 칩 그 데미지 증가를 받을 수가 있었어. 이 스킬들까지, 이것도 메인 스킬이거든요. 근데 사두 연극을 없애버리고 이 빨간색만 딜증을 해주니까 여기 딜증이 빠진 거야 지금. 아시겠죠? 여기 딜증이 빠진 거임. 심지어 우리는 각성기를 어떻게 때리냐, 사두 연극으로 딜증을 시켜놓고 치명타 바르고 각성기를 이렇게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두 연극 없어졌어. 근데 각성기 딜증이 이번엔 6%야 그러니까 사두의 딜증으로 생겼던 그 갭만큼 지금 손해가 생긴 거지. 또 뭘 손해를 받느냐, 보통은 사두를 바르고 이렇게 스킬을 몇 개 꽂다 보면은 아덴이 준수하게 차요. 이런 우리 딜 메커니즘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 이걸. 근데 지금 이 사두 연격이 그냥 스킬이 되다 보니까 아덴 측면에 문제가 생겨버려. 사두 연격이 없어져서 사두 연격을 바르고 때리던 맹룡이나 반월섬의 딜을 이 레이드에서 잘 안 쓰던 스킬 괭영파로 챙기려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삑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아덴이 안 차버려. 그래서 여기서 짤 딜 시간 소모를 좀 하고 스위칭을 해야 돼. 어쨌든 아덴은 채워야 되니까 넘겨요. 넘겼어요. 그럼 여기서도 문제가 생김. 뭐가 문제냐, 얘 쿨감 시켜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최후의 판단에서 듀얼 게이지라고 하는 이 아덴 소모량이 10%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생겨버려? 여기서 우리가 청룡 받고 이렇게 쓰던 게 이렇게 썼으면 거의 다 찼거든요. 거의 다 찼는데 이게 안 차는 상황이 생겨버림. 그래서 스킬을 하나 더 써야 돼.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겨? 마나가 줄어요. 마나. 원래 창술이 마나가 좀 빡센 캐릭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잘하는 창술사분은 단죄 심판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집중눈 혹은 삑을 안 됨으로써 마나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중급 단계 창술사분들은 이게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솔직히 고점에서 좀 창술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딜 사이클을 본인에 맞게 해가지고 딜로스를 최대한 줄입니다. 근데 그건 잘하는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분들은 지금 창술은 좀 많이 힘들어요. 오히려 완전 창술 입문자들은 더 창술을 쉽게 해요. 왜? 사두 작업을 안 해도 되니까 사두 삑이 나도 적어도 집중 쪽에선 딜로스가 안 생기거든. 그리고 그분들은 어차피 사두 바르고 청룡 맹룡을 삑을 내요. 삑을 유비분들은 배우는 단계니까. 그래서 여기서 딜로스가 없고 여기서 사두 없어지고 여기서 딜증을 주니까 뉴비분들은 할만하거든. 근데 문제가 뉴비를 벗어나서 이제 반숙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문제임. 그 사람들이 문제야.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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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반짝 반짝